안녕하세요. 더치야 마이클 더치입니다. 오늘 여기 온 곳이 어디냐? 와, 뒤에 보이시죠? 시청자분들이 엄청 궁금해 하셨던 곳입니다. 여기는 호스피스녀가 존재한다는 그곳입니다. 여기가. 여기를 도치가 왜 왔냐? 오늘 지금 시간이 좀 늦은 시간이긴 한데 이코리가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여기를 한번 좀 가주라. 그런데 혹시 제가 가가지고 레전드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나올 수도 있고 그것은 모르지만 오늘 내가 시청자들한테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준비한 것이 있어요. 잠깐만. 이것이 무엇이냐? 스케치북인데 혹시 제가 오늘 호스피스녀를 보게 된다 하면은 어떻게 생겼는가? 여기다 직접 그려줄 거예요. 제발 나오기를 바랬으면 좋겠지만 안 나오면은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좀 더 생동감 있게 그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잖아. 제가 보게 된다고 하면 여기다가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신속히 이동하라 발로 발로 미 가자! 왔다 진짜. 근데 상당히 높다. 예전에 호스피스녀가 저기 보이시죠? 저기 여기 이쪽으로 걸어가는 거를 찍었었거든 이 코리가. 근데 지금 현재 들어왔을 때는 현재 뭐가 보이고 지나가고 그런 거는 없어요. 자, 한번 살살 들어가 봅시다. 설마 방금 들었습니까? 앞에서 무엇이 톡톡톡 소리 났었는데? 오. 와, 뭐야, 절조망. 우선 오늘 목적은 그 호스피스녀를 보고 꼭 찾아서 그려야 된다는 게 목적이에요. 현재까지는 뭐가 없는데. 이게 지린다. 근데 아따 근데 진짜 제발 찍고 갔으면 쓰겄다 야. 응? 응?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잠깐만. 저 뭐요? 창문? 왜 사라졌네? 안 열리는데? 뭔가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다 야. 지금 이 현상이 분명히 내가 들어온 걸 알고 지금 주변에서 뭔가 빙글빙글 돌아다니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내가 정확한 모습을 보지는 못했어. 와, 근데 뭐 미로 같다. 천사호. 뭔 소리야? 뭐야, 소리 안 나는데? 발자국 소리.
현재 나는 여기 나 혼자거든. 와, 나 무섭네. 왜 발자국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어디 쪽이야? 와, 네 뒤쪽에서 뭐 따라다닌 것 같다. 누구 들어왔냐? 여기서는 귀신 기운인데 뭔가 이렇게 건물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 들리지? 또 방금 왔다. 여기가 근데 진짜 미로네. 어! 와, 너네 뭐야? 바람이 불리는 거 없어? 바람이 불리는 거 없다니까? 안에 누구냐? 아, 드디어 시작이야? 사람이 도망할 장소가 없어. 사람이 통할 장소가 없는데? 다른 데로 한번 가보자. 근데 여기가 진짜 상당히 크네. 엄청 넓어. 신비. 여기는 일반 그런 데가 아니야. 여기는 사이비네. 사이비야. 문을 닫아주세요. 와, 안 열려, 안 열려. 뭔 소리? 소리? 너 자꾸 그렇게 숨어댕기지 말고. 나와봐라. 자꾸 뭐 쿡쿡 소리가 나네.
분명히 이쪽에 소리만 썼는데. 와, 장난치나? 들리지? 들리지? 현장에 있는 나는 분명히 들렸단 소리가. 내가 여기 가운데에 있을 때 이쪽에서 들렸거든. 지금 내가 서 있는 쪽에서. 근데 내 여기가 오니까 또 지금 반대편에서 또 소리가 나. 그려. 계속 장난쳐봐. 다시 가줄게. 계속 장난쳐봐. 또 이쪽으로 오니까 소리 안 내네. 계속 해보라니까. 그렇지. 그래. 방금 더 소리 들리네. 뭐야 이거 벽지가. 방이 희한하게 생겼네. 독방 뭐 좀 그런 느낌? 방 쪽에 보면 창문에 보면은 창살로 돼 있고 색깔이 녹색이 무슨이야? 뭐야 여기는? 이거는 핑크색이고. 아니 분홍색? 응, 분홍. 아직까지 그 호스피스? 응, 그 모습은 정확히 찍히지는 않았어. 현재 나도 보지는 못했고. 우와. 뒤에 누구야? 저기 있다. 갑쇼. 거기 있어봐. 거기 있어봐. 보인다. 그래. 와, 빼꼼히 내다보기만 하고. 잠깐만 있어봐. 어디야? 여긴지 잘 모르겠어. 잠깐만. 여기는 밖으로 나가는 곳이고. 아직 있냐? 안 보이네. 자, 얘기 좀 하자. 잠깐이면 돼야?
왜 너 자꾸 나를 위해 슬슬 피해 댕기냐? 얼굴은 봤어. 젊은 여자는 아니었어. 와, 아예 사라져버린 거 아니야? 안 보여, 안 보여. 찾아봐도 안 보여. 여기 문은 뭐지? 아, 이게 또 뒤편 쪽에 뭐가 있네. 이게 같은 건물이고, 요것이 뭔가 한번 가봅시다. 자, 고! 요거 아까 내가 갔던, 아, 이런 데 있었던 데, 거기구나. 아예 안 가봤던 여기를 한번 가봅시다. 근데 여기가 진짜 상당하게 크네. 나무 자체도 엄청 두꺼워. 요런 나무들도. 아, 이거 뭔, 세사스, 열쇠가 풀려있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이야? 아, 나 진짜 한 번만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야. 다시 한번 봐가지고 얼굴을 좀 정확하게 좀 보고. 여기 있냐? 잠깐은, 잠깐이면 되니까 잠깐만 좀 나와봐. 너가 뭔 그렇게 한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못 떠나고 여기를 헤매고 다니냐? 계속 있었던 귀신인지 아니면 이게 이 꼬리가 봤던 그 호스피스냐 그건가 아니면은 새로 왔나 그건 잘 모르겠네. 특별한 건 뭐가 없어. 자, 여러분들 그러면 방금 생각났어. 내가 지금 가다가 여기에 멈췄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자꾸 귀신이 머물렀던 그런 기운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가다가 여기를 멈췄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이 꼬리가 전에 이 나무 판자대기 요거 의자가 무지하게 움직이고 그랬었거든. 언제도 이렇게 가지런히 여기서 차려다고 했을까? 기운 자체는 있어요. 저기에 있었던 기운. 그래서 가다가 내가 뭔가 좀 이상해서 뭐 옆에 봐보고 그러니까 그게 의자 이거요. 자, 여러분들 우선 어디 가서 그려봐야 될까?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쯤에 봤던 그 여자의 그 귀신 형체를 제가 한번 그려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림은 못 그려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나가지 않고 그 흉가에 그대로 있어요. 혹시나 제가 그리고 있다가 뭐 레전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그 귀신 형체가 나와서 제가 볼 수도 있고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직 그 장소에 남아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얼굴 형체가 그렇게 이렇게 둥근형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 여자는 호스피스 그 여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제가 다른 그 여자 얼굴 형체를 보고 이렇게 그렸을 수도 있고 이 여자의 특징은 머리가
이 어깨만큼 온 단발머리였어요, 단발머리. 그리고 또 유독 이 광대뼈가, 여기 이 광대뼈 유독 좀 덜 출나와 있었거든? 유단이 좀 컸어. 쉽게 말해서 좀 굶주려가지고 죽었던 그런 영가라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이 여자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 사람하고 좀 틀리게 한쪽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 있었고, 이 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뭐 무섭게 그리려고 이렇게 눈을 뭐 이렇게 쫙 찢어지게 그려놓은 건 아닌데, 눈이 우선 좀 작았어요. 작고 위로 이렇게 올라간 형태의 그런 얼굴형이었거든. 그리고 제가 좀 그림을 못 그리는 건 그런 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그리는 동안에 뭐 특히 뭐 딱히 뭐 귀신의 기운이 있었네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고. 자, 여러분들, 자 우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또치가 이렇게 흉가를 출동을 했을 때 이렇게 그 귀신의 형체를 이렇게 그림으로 시청자분들한테 표현을 해드린 이게 어떤가, 좋으면 좋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도 좀 귀신의 그 궁금증을 좀이라도 더 풀었다, 얼굴 형태가 어떻게 생긴 게 풀었다, 뭐 답변? 댓글? 그런 거 하나 좀 달아주세요. 아, 이거 지금 다음에도 이렇게 갔을 때 또 이렇게 좀 그려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 별로다 이러면 뭐 다음에 갔을 때는 뭐 안 그리도록 하고 뭐 그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슬 저는 목포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